취업을 할 때 그 용기 내에서 작업할 때 작업 조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좀 쉽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. 많은 내용을 더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긴장이 되죠. 사고뿐만 아니라 또 화재 나면 그런 비상출동이나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. 상당히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.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이 진행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놓치게 되면 뭐 대형 폭발사고, 화재사고,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선 질식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가스 밸브나 이런 거는 그 나오기 전에 한 두세 번 보고요. 문 잠그는 것도 한 두세 번 확인하고 길 지나가다가 뭐 무슨 중장비 작업이나 아니면 건물이 있으면 산업 안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.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안전 블록을 사용했거든요. 뭐 안전 배낭, 개인 보호구나 안전 장비를 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0몇 번, 그리고 최고 오래 간 게 600만 인식까지. 그만큼 그 안전에 대해서 잘 지켜주고 있다. 이렇게 안전 분야의 그 최고가 되는 게 꿈인데 안전 관리의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증도 한번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작업장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